내가 오니까 네가 맨날 죽고 싶다. 네 숨 못 쉬게 하고 목 조이게 하고 그런 현상 안 겪어?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몸도 아픈 거야. 뭐 다리 수술도 하고 돈도 안 모여지고 계속 몸은 계속 아프고.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 제가 몇 년, 2년 전에 쓰러지고 나서 세 군데 정도 가서 물어봤었어요.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정말 몸은 몸대로 아프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진짜로. 일반인들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야 해도 돼요? 네. 어,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다. 속 안 메스꺼? 아, 요즘 들어서 조금 그래요. 어디 가면 뭐 신을 받으래? 아, 네. 요번에 앞에. 그럼 그전에는 전보로 안 다녔어? 아, 그전에는 한 번씩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 받으라 해서 신 받고 싶었어? 아, 아니, 굳이 가야 된다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정말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어떤 방법이 됐든. 네. 죽으려고 또 약도 먹어도 봤었고요. 뛰어내려 보려고도 했었고. 근데 그든다 되면 눈이 뜨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안씨 가정을 이렇게 보면 칠성을 많이 위했던 집안이야. 신주단지를 모셔다가 없앴던 것도 이렇게 보이고 신바람이 자꾸 부니까 네가 벌써 16, 17 때부터 조금 방황을 많이 했을 걸로 보인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네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아. 영적인 영향이든 네 감정이든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둘째가 태어나고는 더 심해진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아이가 둘째가 우리가 명의 없든 사주가 조금 세.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거에 서씨 가정에 기운도 네한테 같이 오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네 자식이 자식 아닌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서씨 가정에서도 니한테 바람을 계속 넣고 안씨 가정에서도 니가 불쌍하다고 조상들이 왕래를 해. 그리고 너가 신랑 쪽에 니한테 가장 많이 오는 조상인 니를 아프게 하든지 잠을 잘 못 자게 하고 잘 못 먹게 하고 계속 예민하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맨날 아파. 근데 딱히 뭐 잘못돼서 아픈 게 아니고 병명이 뭐 어디가 탁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조상 가물이라는 거야. 조상 바람이 계속 불어. 서씨 가정에 쉽게 막 부모 때 형제분 중에 또 일찍 가신 분이 보이고 어쨌든 여기 청순에 좀 일찍 가신 조상들이 알아달라고 하고 위에 서씨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매 두 분인 조상이 계셔. 그 할머니 무죄 할머니가 대주한테 와서 이게 좀 깐깐하게 많이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대주를 통해서 시켰고 너의 운때와 이 조상의 기운이 합쳐지니까 네가 30대 후반에 신의 문도 열리고 조상의 기운이 확 변동이 들어올 때는 네 몸을 확 치는 거야. 조상을 닦아주거나 길을 열어주거나 뭔가에 안정되게끔 자손들이 뭐 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집을 닦아줘야 네 발목이 그래도 조금 덜 치고 네 건강운이나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떨어져 지내도 자식들한테도 좋은 운기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는 게 네 엄마 역할이다. 조상이 첫째는 길이 열려야 네 몸이 첫째는 건강하고 그러면 네한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표시를 주고
그래도 죽으려고 해도 살려주셨는지, 네가 뭘 해야, 뭘 하고 살아라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건강하게 사는지를 오늘은 판단을 내서 잠을 자도 좀 편하게 자고. 네 소원은 그거 아이가? 맞다. 네. 그래서 건강에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길 열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고맙습니다. 알았지? 안시 부인, 사주 팔자에는 만인간의 꽃이 되라 했다. 그래서 칠성한테 공을 드리고 조상 봉천을 잘 하여서 그 조상의 덕으로 인덕을 돌아오게끔 만들고 살아라 했는데 너무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억울함도 겪어보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어져 보고, 하지만 이제는 몸을 치고 오니 병원 가도 이유를 모르겠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없고 이제는 신을 안 받아서 이런 병이 오고 이렇게 환란을 겪는다 들었으니 네가 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까지 온 격이다.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에 조상 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그렇다고 신이라고 와가지고 뭐 네한테 눈에 보이고 조상이라고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오늘은 그거 기운 찾아서 조상이 억울함이 들었으면 조상을 풀어, 원정을 풀어서 우리 안식 기주한테 덕을 주자고 내렸을 거고, 신줄이 있어서 불리자고 오시는 신이 계시며 불리러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 이정성 드릴 적에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느냐. 어떤 부정이 들어서 그런지 차례차례 윤신제자 모시더나 신장이 몰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정 명당에 일체 부정영정 가리라. 하늘나라 설시가정 안시명당 부정영정 가리자. 들어서니 조상왕의 영실부정. 너가 안시가정에 너가 본줄과 외조부리에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고 절에 불사 많이 하던 할머니, 네. 들어본 적 있니? 큰집 쪽에. 네. 할머니가 니한테 와서 이렇게 씌워놓고 신의 원정 다 못 푸는 거 풀어보자. 내가 니한테 왔다. 니도 내가 니한테 가니까 이런 거는 돈 들고 애롭고 못하겠고 뭔가 쭉 펴놓고 점 안 쳤냐?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뭐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아, 생각은 한 번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점 치는 거잖아. 무당은 안 되고. 네가 그 점을 보러 갔는지. 네. 그러니까 네, 영적인 거는 내가 안 되고. 네. 내가 뭐라도 공부 좀 해가. 이렇게 쫙 펴놓고 너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네. 머리도 한번 쳐보고 그렇게 혹 씌워놓으니. 네. 정신이 있냐? 정신이 혼란스럽다. 이거 쓰고 있을까? 무겁지, 머리가. 네. 머리가 맨날 아프지? 네. 그래, 자,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와서 할머니 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할머니는 너한테 그래, 칠성의 원정. 네. 내가 신을 다 못 풀어봤으니, 너한테 해보자고. 네. 자꾸 왕래를 하는 격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상이 왕래하던 영실부정이 제일 크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상문부정 들어오니 상문부정 썩 끄덕 가신다. 친구야, 속도 안 좋고 어지럽고 떨리고 내가 내 좀 알아달라고. 가시마야, 나 좀 니도 불쌍하고 니나 내나 팔자가 왜 이러냐고 울기도 많이 울고. 언니야, 안 그렇나? 우리 죽을까 살까 평생 의지하고 살자 해놓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조금만 참지. 내가 그래도 내보다 나았잖아. 내가 죽으려고 한 건 아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 마음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약을 조금 많이 먹었을 뿐이야. 죽으니 때를 찾아주는 부모가 있나, 형제가 있나. 살아있을 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연 끊고 사는 거 오래됐는데 그런데 니도 무심하다. 어떻게 한 번 내려라. 미안해. 앉아서 죽어. 오고 보니 네 몸도 만신창이고 내가 불쌍하다 이렇게 쓰담쓰담 하니까 니도 내처럼가 자꾸 아플래. 미안하면서도 갈 수가 없고 억울해서 갈 수 없고 내가 더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이 힘들게 했던 거 내가 가니까 그런 거야. 가시손이고. 언니야 괜찮나? 내 마음은 그거다.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 열심히 살게. 내 몫까지 다 살아줘. 그래서 나도 좀 풀고 가고. 알았어.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런 마음으로 내 언니한테 많이 왔던 거 오늘 이렇게 상문에 주당에 이렇게 언니한테 표정 많이 준 거 그런 거 다 닦아서 오늘 그렇으니까 언니야 몰라 잘 풀어줘. 이 아저씨 좀 풀고 갈래. 잘 살기 약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구자 들어서서 외롭고 서로 고독하다 우리 안식 기주한테 많이 왕래를 하고 최근 한 1년 좀 넘어 만에 더 많이 심각하게 왔던 거 이 기운 오늘 서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는데 내가 네 꿈에 선몽 주고 자몽도 주고 뭐 여러 조상 중에 하나 내가 보기에는 공업벌 되는 분 중에 여기는 분명히 목을 메고 자살한 양가가 들어온다. 네 숨 모시게 하고 목 조이게 하고 그런 현상 안 겪어? 떨리지 지금? 목 쪽이 아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왜 우리 집안도 시시 체면 차리는 집이다. 남한테 어떻고 저렇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입방에 오르는 거 싫고 그러니 나도 결혼다는데 임신하며 옛날에는 그거 누가 알아주나? 뭘 매맞지? 그러다 보니 내가 목 메고 죽었다. 너 그 직계는 아니어도 그런 조상 주력이 지금 나와. 그러면서 내가 니한테 숨 모시기도 해보고 이유 없이 기침 나게도 해보고 내가 원정이 이렇게 깊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네 어깨 앉아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표시를 주면서 왜 어디 가면 내보고 신이다. 대신이다. 할머니도 앞을 쓰니까 내가 같이 와가지고 나는 진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짜증난다. 다 싫다. 그래서 내가 오니까 네가 맨날 죽고 싶다. 죽을까 살까. 일로 와. 가세요. 난 니하고 풀 거야. 니가 가란다고 갈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갔겠니? 그리고 니가 이렇게 몸에 그림을 그리니 당연히 기문이 되어서 들어갈 통로를 니가 만들었고 그래서 내 원정을 아무도 몰라주고 다 시시하고 니도 니가 이렇게 사니까 너가 아빠가 어디 갔는데 우리 딸 이렇다 말하나? 시시하고 오지 마라 하고 안 본다 하고 하듯이
이 안식 성질들이 그렇다. 그러니 이 할머니 자도 얼마나 원정이 깊고 서러웠겠노. 그래서 내 서름도 네 서름이고 네 서름도 내 서름 같아서 내가 많이 이렇게 지기를 놨던 거 오늘은 풀고 가자고. 왔으니 힘들게 했는 거 닦아가고 걷어가고 오늘은 우리 여기 안식 기주한테 이 조상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니 어디가 주인공이다 할 수 없을 만큼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계속 친다. 이 조상을 걷어놓으면 다른 조상이 와서 앉고 이 조상이 와서 그렇다면 이 조상이 와서 또 앉고 빈자리에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맴도니 오늘 이렇게 조상이라도 잘 서시는 서시대로 안시는 안시대로 잘 가려놓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조금 있다가 네 몸을 통해서 이 조상도 앉았던 자리를 다 닦아내야 그리고 퇴마를 해야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아라 하고 그러면 신이 오는지 가는지 네 몸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너도 궁금하지? 그러면 어떤 영들이 와서 너를 아프게 하는 건지 이 과연 신을 받으라고 신병을 주신 건지 네 몸을 무감을 서서 확인해 볼 거야. 춥고 무섭지? 어? 춥지? 네가 그렇게 죽어도 누가 옷 한 벌 안 해주고 천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래도 알아주는 마음은 우리 동생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지켜줄게. 나도 외롭고 무섭고 고독하다. 네 마음도 항상 그러니 그게 코드가 맞으니 우리 둘째 노크는 더 많이 왔었다. 그래서 시연이한테 와서 많이 춥게도 하고 잠 못 자게도 하고 옷 한 벌 줄게. 옷 한 벌 받고 용신에 메이고 양산에 걸린 거 용신고에 메인 거 오늘 다 닦아줄 테니까 우리 여기 동생한테 와서 그러지 마. 풀고 갈 수 있겠지. 저기 마음 눈 뜨고 마음에 드는 옷을 한 골라. 네 마음에 드는 거. 그거 마음에 들어. 이 옷 입고 그만 실컷 놀아보자. 이 원정도 풀고 가고 오늘은 좋은데 극락 가고 시안 가서 따뜻한 곳에 보내줄게. 알았지? 풀고 풀어보자. 네 술 먹고 그랬나? 모르겠나? 누가 니한테 그렇게 했어? 미끄러졌어? 니도 그래 갈 줄 몰랐지? 우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니가 물에 갈지 살아올지 죽을지도 모르고 니 운세가 너무 나빴다. 니가 오다 보니까 얘가 숨도 못 쉬게끔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원정을 풀어달라고 왔지 니 보고 신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었다. 어떻게 해줄까? 그 오시면 되겠어? 고운 옷 입고 몸 따뜻하게 해서 이제는 시왕 가자. 이승에 왕래와서 허공중천에 떠서 그래 옷 입을래? 입어라. 이래 추운데 아무도 옷 한 벌 안 해주고 그지? 입고 그럼 한번 놀아볼까? 그리고 이 몸에 이제는 네 몸이다 생각하지 마. 네 몸이 네 몸처럼 네가 좌지우지하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영혼을 네가 자꾸 먹고 들어오며 시연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저승법도 이승법도 다르지. 오늘 보내줄 때 가자. 알았지?
이제 다 놀았어? 합장하고 잘 가라고. 자, 청춘 같은 오빠. 오빠 자, 형제 일신 가자. 후, 숨 쉬어, 크게. 후, 그렇지. 시연아, 네가 좀 힘들어도 죽게 하면 살기로, 조상이었으면 실컷 풀어주고, 다 원정 풀고 가라고. 네가 해주지 않으며 조상은 또 갔다가 또 미련이 남으면 또 온다. 알았지? 오늘날에 다 우리 안식 기주 친구자 내가 왔다. 친구 왔어? 힘이 없어. 힘이 없지. 네가 아파서 갔으니까. 아파서 고독사하고. 그래. 앉아있을 힘도 없다. 친구 억울함도 단짝 친구였던 시연이하고 오늘은 이제 이별해야 된다. 응? 이 몸에 와서 죽고 나니 갈 데가 없고 혼이라도 떠서 친구 찾아 들었으니 친구가 몰랐다. 근데 친구 이래 아프다. 풀고 가자. 밖에 상 차려놨으니까 친구 몸에서 왕래하면서 표적 주고 아프게 하고 팔다리 다 힘없게 했던 거 오늘은 닦아서 가. 알았지? 그래, 닦아. 선생님 통해서 다 했나? 가나 이제. 자, 다시 이리 와. 풀어보니까 조상밖에 안 오지? 시연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신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의 가물이 이만큼 들었다는 거다. 이 기운들을 이제는 조상 기운을 닫고 신의 기운을 하려면 오늘 이렇게 아무리 구슬하고 닦아도 정성 없이 네 기도 없이는 이 문을 닦기가 되게 힘들어. 첫째는 건강해야 직업으로 가니까 또 풀어도 또 조상이 오고 조상만 계속 온다 지금. 자, 오늘날에 이렇게 서시가죠. 안심명당 이렇게 살살수를 걷자 하니 이렇게 너무 살이 많이 끼었다. 그러면서 네 명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살들을 오늘 이렇게 벗기곤 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고 그런 걸 조금 알고 가면 훨씬 많이 좋아지고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맑게 맑게 닦아서 이 가정 명당이 웃음꽃이 만발하도록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해라. 나도 된다고 하셔서 너무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예.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쭉 보고 예, 앞으로 쭉 내일부터라도 바깥에 나가고 예, 시작해야죠. 하나하나씩 정리정돈도 하고 일반인처럼 일반 사람처럼 예,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 사례자는 어디 가면 신을 받아라.
자기가 아픈 것이 신병이다. 그래서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신청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을 때는 신을 받을 사주는 아니에요. 조상이 조금 많이 왕래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사람은 몸주 신이 다 있는데 직업으로 도와주자는 신은 분명히 계시지만 무당을 하자는 신은 없습니다. 약간 칠성줄이 있다 보니까 집안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빌었던 이 공줄에서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아라고 뭔가 일러주고 싶어서 오신 건데, 그 줄을 자칫 잘못하고 신을 받아라고 아마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공을 닦고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지 신을 받아라는 건 아니었고요. 조상이 더이 억울하게 간 청춘에 간 연가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앞을 섰고, 그 다음에 친구 연가가 이제 상문단지 1년 조금 이쯤에서부터 조금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고독사로 가게 되고 어떤 병마를 안고 타살인지 자살인지 잘 모를 정도로 같은 친구가 제일 많이 원앙으로 상문 주당으로 많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해자 몸이 많이 아팠던 거고, 그게 뭉치다 보니 살해자도 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와중에 약간의 허주나 살수가 너무 많이 낀 겁니다. 물론 조상이나 신기는 있어서 그런 건 다듬어 가면 되고 빌어가면 되지만, 살이 낀다는 거는 사람이 순간 내가 어떤 병을 갑자기 얻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듯이 이런 용신의 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살해자를 급작스럽게 아프게 하고 뭔가 기운이 그때부터 완전히 깔아앉은 거예요. 용신의 벌 끝에 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 이 살해자의 운세를 봐도 자칫 잘못하면 진짜 또 한번 쓰러지게 되면 풍을 맞거나 못 일어날 수 있는 운세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미연의 방지를 해주자 풀어준 겁니다. 살해자는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 방향 감각도 지금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서, 첫째 자기를 지켜주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찾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는 집에서는 아무 기도도 뭐 천수경을 튼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고, 집안은 밝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산책이라도 하고 바깥을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관리를 조금 해줄 건데, 이제 기도를 오시라면 기도를 와서 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조금 봐주기도 하고 상태가 어떤지 조금 관리, 후관리가 좀 필요한 사례자입니다.